신대리. 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뭐 좀 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패너로 지금 풀고 쪼고 하고 있어요? 네, 스패너로. 그래가 언제 지금 다 작업합니까?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에 누가 그래 수동으로 작업을 해요? 뭐 좋은 거 있나요? 저요. 이거 계렌치인데 이거랑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거예요 작업을 하면은. 오. 신세계죠. 네. 앞으로 그걸로 써요, 알았죠? 오. 이대리. 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업체 제작건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스패너로 풀고 있어? 예. 아니 내가 아까 분명히 기어렌치 줬잖아. 좋은 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건 기어렌치로 안 됩니다. 아니 기어렌치로 안 되는 게 어딨네. 육각이면 다 기어렌치로 되지. 아 진짜 장난치십니까? 과장님 해보세요. 아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알고 있다. 아 요새 아들 성질머리 하고는 진짜 에휴 참. 아니 육각으로 안 되는 게 어딨네. 육각으로 기어렌치 꼽아가 자동으로 빨리빨리 풀고 치아야지. 이거 시간 낭비하도록. 자 이걸 어디로 넣고 넣어야 되는데. 어? 이거 입구가 없어 왜? 어? 양쪽 다 막혔다고? 어? 라체 이런 걸로 넣어야 되나? 아 근데 이것도 무조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어? 와 이거 진짜 수동으로 해야 되네? 뭐 이런 걸 만들어 놨노? 와 말도 안 돼. 와 들어갈 데가 없다. 와 이들한테 미안하다. 와 큰일 났다. 실수했다 내가. 아 내가 실수했다. 아 참 큰일 났네. 야 2020년에도 이걸 지금 수동으로 해야 되나?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판매를 하면서도 정말로 많이 찾으셨고 이거 좀 구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제가 못 구해드려서 정말로 죄송했던 제품인데 와 그렇게 찾을 땐 없더니만 또 이제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티찹이라는 브랜드의 오픈형 기어라쳇 렌치거든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정말 사소한 이 아이디어가 그냥 포함되는 것 뿐인데 왜 이 제품이 이때까지 안 나왔었고 국내 시장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찾는 분들은 정말로 많은데 말이죠. 요게 지금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기어 라쳇 렌치고요. 기어 렌치 자동 깔깔이라고도 하고 뭐 자동 스패너라고도 하는 건데 지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이번에 나왔는 티찹에서 나왔는 오픈형 기어 라쳇 렌치가 특이하고 괜찮은지를 제가 또 사용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 그대로 오픈형 기어 렌치이기 때문에 뭔가 오픈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입이요 이렇게 한쪽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돌리면 입이 또 오므러지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제작했는 겁니다. 근데 흔히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어컨 이런 식으로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육각 너트나 볼트를 풀긴 풀어야 하는데 일반 기어렌치 같은 경우는 뭔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관통이 되어져서 이 볼트나 너트 있는 지점까지 도달이 되어야지만 작동이 가능한데 이번에 이제 티찹에서 나왔는 오픈형 기어렌치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13mm니까 자 이게 지금 어디로도 입구가 없어서 일반 기어렌치가 사용이 되지 못해요. 이 지금 제품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티찹에서 나오는 오픈형 기어렌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입을 벌리신 상태에서 오픈을 시키신 상태에서 이렇게 관으로 넣고요. 그리고 너트나 볼트가 있는 지점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딱 체결이 되면은 여기서 그냥 돌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기어렌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 쓰고 나면은 다시 위로 올려서 입을 벌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딱 빼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한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드려서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의외로 이런 환경들이 많아요. 특히 뭐 호스가 지나가서 양쪽을 집어넣는 상황 그런 경우에는 어느 쪽도 기어렌치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지만 뭐 임팩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뭐 자동으로 까르락 까르락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공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몽키 스패너 뭐 이렇게 다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꼽아서 자 수동으로 꼽아서
풀고 다시 빼서 돌려서 수동 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이즈는 8mm부터 19mm까지 12가지의 사이즈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방금 사용했는 거는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오픈 기어렌치였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사이즈에 이렇게 각도가 혹시나 안 나올 경우에 이렇게 굽혀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시블 오픈형 기어렌치도 이렇게 같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 쓰려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지금 여유 공간이 좋고 팔이 들어가기 용이한 곳이면 이렇게 일반 오픈형 기어렌치를 쓰시면 되겠지만, 혹시나 이 아래쪽에 있어서 이 지금 긴 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또 플렉시블 타입을 쓰면 공간을 요거밖에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서, 자 이게 만약에 이런 좁은 공간 속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넣고 내리셔서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플렉시블 타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19mm까지 나와 있으면 웬만큼 범용으로는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24, 27, 32mm까지 이렇게 큰 사이즈들도 간혹 가다가 이런 환경이 부딪힐 수는 있는데, 지금은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또 32mm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어렌치들이 많은 브랜드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오픈형으로 나왔는 거는 지금 국내에서 T차 브랜드가 처음이고요. 근데 이 기어렌치 류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아무래도 안에 기어가 있다 보니까 힘을 어느 정도 이상 주었을 때 안 좋은 제품이면 안 좋은 제품일수록 잘 터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T차 이 지금 오픈형 기어렌치 같은 경우는 또 1년 동안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터지면 새 걸로 그냥 막 교환을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 말즉슨 지금 이 제품이 엄청난 또 특허를 받아서 안에 자기만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웬만한 힘을, 오늘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쪼아보고 뭐 여기저기를 돌면서 계속 힘껏 쪼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터트리려고 진짜 웬만큼 있는 힘껏 이거를 당겨도 막 터주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정말로 이게 튼튼하더라고요. 근데 망치로 한번 이게 망치로 기어렌치를 때리실 일은 없을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한번 때려볼게요. 좀 불안하긴 한데 한번 때려볼게요. 와, 돌아갔다 이거. 과연 과연 한번 사용해 볼게요. 되는가? 왜냐면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세팅을 하고, 이거를요, 이게 왜냐면은 기어렌치는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이면 많이 쓰시는 분들일수록 이게 기어가 잘 터진다는 말이 많으시거든요. 자, 이게 지금 꽉 잠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잠겨 있죠. 여기서 이걸 이렇게 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뭐 이렇게 연장대를 사용해서 더 힘을 줄 수는 있지만 망치로 때릴 만큼의 큰 충격은 줄 일이 없지만, 지금 한 바퀴 더 돌았거든요. 잠겨 있는 상태에서 한 바퀴 더 돌았는데, 자 보시면, 이야 대박인데 이거 진짜 되나. 또 됩니다. 와 나사선 너무 붙다 이거. 와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안에 나사선이 넘어버렸어요. 너무 세게 잠궈버려가지고. 야 지금 이게 근데 너무 좋은 예인 것 같은 게, 기어렌치가 망가지지 않고 이 안에 이거 너트에 나사선이 망가졌다라는 게, 와 진짜 튼튼한 거 맞는 것 같아요. 튼튼한 거 인정. 진짜 인정. 와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와 자 이제 금방 제가 이렇게 이제 강도에 대한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어제부터 제가 오늘까지 계속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연구하면서 여기저기 돌면서 막 제가 풀고 쪼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느낌이 일단 너무 괜찮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기어렌치의 시장이
아, 이 오픈형 기어렌치 때문에 조금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일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막혀 있는 기어렌치가 엄청 흔하게 많죠. 모든 브랜드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닫으면 일반 기어렌치랑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기어렌치가 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도 이렇게 돌려서 한쪽만 이렇게 오픈을 시켜주는 순간에 또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다 주다 보니까 정말로 괜찮게 잘 나는 것 같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어렌치 10mm 기준이 한 7,000원? 6,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뭐 일본 브랜드나 독일 브랜드 이렇게 고가의 브랜드들은 한 2-3만원 정도까지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 티샵에서 나오는 오픈형 기어렌치 같은 경우는 일반 10mm 기준이 한 12,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가형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고장나면 새 걸로 교환해주고, 근데 제가 이만큼 또 강도를 테스트 해봤는데도 강도도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이렇게 오픈형이라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일반 기어렌치로도 쓰다가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대로 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티샵 브랜드의 오픈형 기어렌치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는데요. 대충 이제 아시겠죠?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한 번쯤 부딪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막 스패너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풀어야 되는 건 많은데, 그렇다고 기어렌치 자동 깔깔이 자동 스패너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뭐 드릴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뭐 자동차 정비 쪽이시거나 에어컨 쪽이신 분들께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 많이 좀 편하게 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들께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티샵 오픈형 기어렌치를 소개시켜 봐 드렸고, 근데 진짜 오늘도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이 티샵 한국 본사 JK 인터내셔널 사장님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이 지금 제품을 100개나 역시 티샵 사장님께서 통이 크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100분께 또 이 제품들을 한 번씩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사이즈를 기재를 꼭 해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뭐 임의로 이렇게 사이즈를 보내드렸을 때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자기가 필요한 사이즈가 있다면 필요한 사이즈를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랑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진짜 이 공구들이 사소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조금 와닿으실 거예요. 전동 공구 쪽을 봤을 때는 뭐 계속 힘도 세지고 배터리는 작아지고 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졌다가 다시 또 힘이 세졌다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고, 사소한 이런 또 수공구, 이제 렌치류 같은 경우들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정말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인데, 지금 우리나라 공구 시장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항상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는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도 또 이렇게 또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